오늘 가장 관심이 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완치 후 퇴원이나 퇴소를 한 이후에 아마 다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던 사람들에 대한 관리 문제와 이분들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.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도 그것이 쟁점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아직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검증 없이 이걸 또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또 이걸 너무 무시하거나 할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지자체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 세종시 시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세종시는 확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완치되고 난 이후에 다시 그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다시 10명을 시행을 했답니다. 그런데 그중에 4분이 다시 양성이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이 지역사회 추가 감염으로 갈 거냐가 또 쟁점이 됐는데 세종시장님 말씀으로는 그분들이 다시 양성을 받았는데 그 같이 있었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전혀 또 감염이 되지 않았다.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 조사를 좀 더 폭넓게 해서 이분들이 다시 양성이 나오는 것이 재감염인지 아니면 재발병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지금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추가로 지역사회나 주변에 감염을 시키는 감염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너무 과도하게 검증되지 않는 우려를 전달하거나 이걸 또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대구시 차원에서는 이런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5,001명입니다. 어제까지 이 5,001명에 대해서 전화 모니터 조사를 우선은 해서 그분들 중에 다시 이 증상이 나타나거나 한 분들이 있는지 또 그런 분들에 한해서 지금 우리가 이분들을 다시 찾아서 전수조사할 그러기에는 지금 상황이나 정부 지침도 그렇고 저희 상황이 여러 가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분 증상이 있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만이라도 한번 다시 재진단검사를 해서 이분들의 양성 음성 유무를 판단하고 그것이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재발병인지 재감염인지 또 이분들이 추가로 지역사회에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감염원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의 종합적인 자료도 활용을 하게 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다음에 제가 저와 몇몇 이 지자체장님들이 건의했던 것 중에 이분들이 이제 또 병원도 찾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칫하면은 병원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지 않느냐. 그래서 병원들에서 DUR 시스템에 이분들을 등재를 시켜서 병원을 찾을 때 전에 우리가 우한을 갔다 왔다거나 외국을 갔다 온 경력이 병원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. 이 건의를 드렸습니다. 그리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걸 한번 다시 좀 검토를 하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완치되고 난 이후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쟁점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와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 부분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이건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될 문제지 지자체 차원에서 섣불리 판단해서 할 경우에는 굉장히 혼선이 올 문제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우려가 되시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또 우려를 제기하거나 또 너무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아마 조만간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 대책 부분들이 마련이 될 거라고 봅니다. 그전에는 저희 대구시 차원에서는 하여튼 이분들을 전화 모니터를 통해서라도 계속 관리하고 또 증상이 있다는 분들은 진단검사를 실시
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이 정도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이상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